안녕하세요. iOS CI/CD 도구 장단점 분석 및 환경 구축 주제로 마지막 네 번째 발표 진행할 소프트웨어과 20여권다 현우입니다. 지금까지 CI/CD 환경 장단점 및 활용 분야 파악 이론 강의 듣고 패스트트레인 환경 구축 그리고 엑스코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 실제로 실습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 마지막 시간인 GitHub 액션스에 대해서 환경 구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사항으로는요, 일단은 간단하게 스위프트 기반 애플리케이션 코드 그냥 바로 그 스위프트 들어가서마자 그냥 애플리케이션 생성 화면에 나오는 그 코드로도 상관없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GitHub 계정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시간에 주제인 이제 GitHub 액션스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조금 해드릴 텐데요. GitHub 액션스는 Git 레포지토리랑 밀접하게 통합된 CI/CD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패스트레인이나 아니면 엑스코드 클라우드와 비슷하게 똑같이 자동화된 빌드 그리고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 액션스의 조금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설정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 워크플로우 설정 부분에서 이제 좀이 GitHub라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나 아니면 이제 좀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액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갖다가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이제 빌드, 테스트. 당연히 이제 다른 CI/CD 툴과 같이 가능합니다. GitHub 액션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다른 이제 뭐 패스트트레인이나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는 짚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GitHub 액션스는 이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건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itHub 액션스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하면 총 4개예요, 사실은. 근데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벤트. 지금 보이는 거 이벤트, 러너, 잡, 스텝 있죠? 4개인데 5개라고 했죠, 제가. 뭐냐면 이걸 전체를 저희가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벤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벤트는 특정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브랜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포 브랜치에 내가 푸시를 했다, 아니면 뭐 배포 브랜치에 프리퀘스트를 알렸다라는 특정 동작을 진행을 했을 때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러너에 있는 동작을 실행하겠다라는, 사실 트리거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벤트가 트리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이 전체인 거고, 이벤트가 이 워크플로우의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러너는 무엇이냐? 러너는 일단 잡을 여기 아래 잡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잡이랑 스텝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러너 설명을 드릴게요. 잡 같은 경우에는 워크플로우에 명시된 하나의 작업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잡 안에는 이제 여기 안에 보이는 것처럼 스텝이 여러 개 나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잡은 병렬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러너 1이랑 러너 2가 한 번에 실행, 아, 러너 1이 잡 1이랑 잡 2가 한 번에 실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같은 러너 안에 있다면 잡 1, 잡 2, 잡 3뭐 이런 식으로 하나 러너 1에 많은 잡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한 번에 실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잡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실행할 내용을 스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런 액션, 런 스크립트, 런 스크립트, 그리고 런 액션 이라는 이 순서를 통해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좀 약간 예시로 나와 있어서 런 액션 뭐 이런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단 테스트 진행하고, 아, 빌드 진행하고, 테스트 진행하고, 디플로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런 테스트, 런 빌드, 런 테스트, 런 디플로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썼을 때, 이거를 이런 자유주 사용하는 명령을 액션에 정의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 액션스라는 게이 액션, 제가 말한 방금 이 저장해 놓는 이 동작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액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면 액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액션 정의를 해두면은 스텝에서 자주 사용, 다시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러너, 가장 상위 개념이 이제 러너는 잡을 실행한 주체입니다. 네. 버추얼 머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JVM처럼 자바도 이제 사실 버추얼 머신을 기반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이 GitHub Actions는 윈도우즈, 우분투, macOS 세 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VM에서 테스트와 빌드와 디플로이 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잡은 이 독립적인 러너를 가지고선 동작을 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제가 간단하게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코드이고요. 여기 프리뷰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말 기능 사실 없거든요, 그냥. 잠시만요. 여기 로딩 되고 있는 것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진짜 정말 내용 없는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GitHub Actions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 Swift 코드라기보다는 GitHub가 가장 중요한데요. GitHub 다시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GitHub에서 레포지토리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름은 foss2024-1 foss 하고 한번 하고 2024-1 GitHub actions 프레티스 이런 이름으로 지정할 거고요. 일단 리드미 파일 추가 안 하고 퍼블릭으로 뭐 프라이빗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퍼블릭으로 일단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포지토리를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이 iOS 코드 푸시를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고 리모트 한번 트 리무브 오리진 한번 해주고 이닛 한번 해주고 git 리모트 add 오리진 하고 여기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FOSS 2024-1 GitHub Actions Practice가 경로 지정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 진행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게요. 아, 실습 진행 중으로 쓰죠. 실습 진행 중 써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우리 배웠던 대로 git 전체 다 일단은 올릴게요. git add 점 해주면 한번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FOSS의 컨텐츠 뷰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git commit 커밋 메시지 fix 컨텐츠 뷰 컨텐츠를 수정했다라고 푸시 커밋 메시지 남겨놓고 푸시 오리진 메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코드 푸시가 완료됐고요. 자 이제 액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액션 여기 오른쪽에서 코드 이슈 풀리퀘스트 옆에 액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suggested for this repository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레파지토리에 맞는 가장 어울리는 이걸 추천을 해주는데요. 안 뜨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냥 스위프트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위프트가 나와요. 요거 컨피규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컨피규어 누르면 이렇게 나왔죠. 컨피규어에 있는 부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이 뭐죠? 야, 일단은 네임 한번 봅시다. 네임에 스위프트 써 있죠.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이게 워크플로우 이름이에요. 아까 전에 PPT
REST에서 보면 이게 하나가 워크플로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워크플로우가 스위프트란 이름인 거. 이거를 저는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FOSS Workflow라고 수정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의 이름은 FOSS Workflow인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on 하고선 push 뭐 branches main 뭐 pull request branches main 써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트리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샵이네요. 네, 트리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푸시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어디에 메인 브랜치에 푸시를 할 경우에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 풀리퀘스트를 하는 경우에 실행을 하겠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나가지 못하는데 여기 다른 브랜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플로이 브랜치가 있다든지 테스트 브랜치가 있다든지 그런 브랜치가 있으면 분할해서 동작이 가능하겠죠 라는 거고요. 자 다음 잡스. 자 여기 잡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잡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잡을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잡에 이제 빌드 이번 예시 여기 예시에서는 일단 빌드라는 작업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runs on macOS lastest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VM 환경 설정해 준다고 했죠. 우리는 macOS의 최신 버전으로 실행을 해줄 거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스에서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윈도우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우분투에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분투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그 컨피규어 그 예시로 나와 있는 서제션 액션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 스텝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체크아웃. 체크아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겠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있으면 그럼 여기 옆에 마켓플레이스에다 검색을 해 보면 됩니다. 체크아웃. 체크아웃이 무엇이냐? checkout the git repository at the particular 버전. 다른 버전으로 체크아웃 그 git 레퍼지토리를 이제 변경하고 체크아웃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기능이 있으면 여기 옆에 마켓플레이스에다 검색을 하면은 기능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능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자, 우린 빌드라는 작업을 수행할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Swift build v를 통해서 빌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name 또 어떤 스텝을 수행을 할 거냐? run test를 할 겁니다. Swift test v라는 작업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거다 이겁니다. 요게 일단은 가장 간단한 빌드 과정 뭐 CI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commit change를 해주면 뭐 이거 커밋 메시지는 그냥 그대로 줄게요. 커밋을 딱 하고 그러면 이제 코드에 보면 이제 워크플로우가 추가됐고 액션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주황색깔, 노란색깔 점이 뜨고 안에 들어가 보면 실행 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on push를 통해서 지금 실행이 됐고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setup job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run action checkout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빌드에서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 process completed Xcode 1 could not find package swift in the directory or any of its parent directories.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Xcode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이제 Xcode를 실행할 수 있는 Xcode project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GitHub Actions를 CI/CD 환경 구축하면서 직접 진행해 나가면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고치는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경로 설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실제로 그 프로젝트 여기 프로젝트에 가시든 아니면 엑스코드 안에서든 수정을 경로 수정해 주시면 충분히 바로 진행될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여기 잠시만요. 지금은 일단은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된 걸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아이디나, 그러니까 그 애플 개발자 계정 아이디나 아니면 이제 앱 아이디, 앱 아이덴티파이어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실제로 배포까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GitHub Actions에 대한 실습 환경 구축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iOS CI/CD 도구 장단점 분석 및 환경 구축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